700론 질강병화토 심장마비와 뇌출혈. 저는 홍연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질병에 관심이 많아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사주팔자로 질병을 다룰 때 종아를 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아가 상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겠구나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가 상했는데 이상하게 눈의 질병 혹은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또 병아가 상했는데 심장마비나 뇌출혈이 발생하죠. 무슨 문제일까요? 보통 식간과 십이지지를 인체 부위와 연결하여 살필 때 병아는 눈이요, 정아는 심장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병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해 버리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육체는 절대로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질병을 분석하려면 사주팔자 글자들이 어떤 구조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혹은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병아 혼자서 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병이나 계병으로 연결된 구조에서 을목이나 계수가 상할 경우에 병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표면적으로는 병정에 문제가 없지만 심장과 뇌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주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갑오년 경어월 무오일 정사일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하다가 2010년 경인년에 심장병으로 대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어떤 오행이 강하면 그 육체 부위도 강하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시주정사 지지로 555로 눈이 5개나 있으니 심장이나 눈이 강해야 하는데 매우 약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합니다. 오행의 강약으로 사주 구조를 이해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구조 특징은 연간 갑목이 수많은 화기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경금이 갑목을 충하면 정사오로 연결되는 갑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과 을은 인체에서 피와 같은데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인년에 갑이 막히면서 피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즉, 병정이 상해서 심장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갑이 상해서 심장 수술을 한 것입니다. 을해년 김여월 갑오일 을축시 남자입니다. 정축대운 학업에 열중하여 성적이 우수했고 병자대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만 부총동 비서로 승진하여 내정 총무사 사장이 되었는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 중용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갑술대운 47세 신유년에 뇌암에 걸리고 임술년에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사망합니다. 이 구조도 묘로 묘목 피여름이 오화인 인체 부위인 심장 뇌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오화를 중심으로 질병을 살필 것이 아니라 묘목에서 오화로 연결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갑술대운의 묘술이 합하면 묘목이 오화로 향하는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미술축 토는 육체의 일정 부위가 단단해지기에 주로 암을 상징합니다. 신유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술토에 잡혀서 답답한 묘목에 신유가 충을 해버리면 피 공급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뇌암이 생기고 임술년에 사망합니다. 경신대운 계유년 남편이 치매로 반신불수 상태입니다. 경신대운의 천간에서는 을강암으로 을목이 상하고 지지에서는 인신충으로 임목이 상합니다. 따라서 을목이나 임목의 인체 부위에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치매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왜 그런지 사주 구조를 살펴보죠. 월간 을목은 시간 병화와 연결되어 있고 임목은 일지 사화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을목이나 임목에 문제가 생기면 병화나 사화로 가는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질병은 병화, 사화에 해당하는 부위나 육친에게 발생합니다.
경신대운 을목이 을경합으로 잡히면 병화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인신충으로 일지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계유운연이 오면 일지를 포함하여 사유축 삼합으로 묶이면서 사화는 피를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에게 치매가 생겼고 남편이 반신불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한 글자의 생극작용으로 질병을 살피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로 목이 상하면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이죠. 반드시 사주팔자 구조와 흐름에 집중해서 살펴야 합니다.